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요즘 의료를 필수 혹은 비필수로 구분을 하면서 저희 성형외과가 비필수 의료의 대표격으로 치부가 되어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50대, 60대 여성의 쌍꺼풀 수술 비율이 70%가 넘는 마당에 이 정도면 저희가 필수 의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글을 검색하여 보다가 예쁜 여성들의 얼굴을 보게 되어서 저의 직업 특성상 무의식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여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만들었습니다. 이세 분의 여성분들 중에 어떤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헤어라인에서부터 턱끝까지 맞춰놓고 비교를 해보면 왼쪽은 일명 계란형, 중간은 약간 넓은 형, 오른쪽은 이렇게 갸름한 얼굴형인데요. 아무래도 가로로 넓은 그 중간 얼굴이 좀커 보이긴 합니다. 얼굴의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라고 볼수 있는 눈의 위치가 왼쪽이 가장 낮아서 여성스럽고 귀엽고 어려 보이는 얼굴이 된 것인데요. 백설공주가 바로 이러한 눈의 위치 비율이고, 웃는 얼굴 그 그림으로 유명한 이승구 씨의 그 노인 얼굴 비율이 바로 이렇게 눈의 위치가 낮은 그림이라서 노인이라도 귀여운 느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분석할 부분이 바로 입의 위치인데요. 얼굴이 좀 크게 보인다고 생각했던 중간 여성분의 입의 위치가 위에 있고, 갸름하다기보다는 좀 길다고 이렇게 느낌이 들었던 오른쪽 분이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간격이 긴 중안부 긴 얼굴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랜드마크들을 싹 없애고 다시 보게 되면 눈의 위치가 가장 높은 중간 여성분이 가장 큰 얼굴로 보이고 오른쪽 분은 긴 인중의 중안부가 긴 얼굴 느낌을 주는 그 원인이라는 것을 바로 캐치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른쪽 얼굴 보다가는 중간 얼굴형을 좋아하는 이유로서는 눈썹과 눈꼬리의 각도 때문인데요. 요즘 무분별하게 그 뒤팀, 밑팀 등을 해서 그 눈꼬리 내리기를 이렇게 우는 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관상학적으로는 눈썹도 올라가고 눈꼬리도 올라가고 입꼬리도 올라간 관상을 이 상승의 기운으로 보아서 상큼한 좋은 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겠는데요. 이두 여성분의 얼굴 크기를 가이드라인에 맞춰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역시나 오른쪽 여성의 눈의 위치가 높아서 얼굴 외곽선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더 얼굴이 커 보이고 있고요. 다만 왼쪽이 눈썹이 낮아서 눈도 작아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두 분의 그 위치아와 아래치아가 닿는 부분이 같음으로써 그 눈의 위치가 높은 오른쪽 여성의 인중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골격 비율이 되는데 왼쪽은 인중이 바로 세워져 있는 반면에 오른쪽의 경우 코밑 꺼짐으로 인해서 인중이 비스듬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진 인중일 때 윗니빨이 보이고 입술이 얇다고 하여 입술 필러를 맞게 되면 입술이 전방으로 이렇게 삐죽하니 돌출이 되면서 일명 오리 입술이 되는 부작용을 겪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얼굴형이 되겠습니다. 코옆 꺼짐으로 인한 경사진 인중에 대해 더 살펴보면 왼쪽의 경우 팔자 주름이 깊어 보이면서 인중이 비스듬하게 경사져 있는데 이 얼굴에서 코옆 꺼짐 융기를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인중이 일어서면서 서양인과 같이 세워진 인중 각도가 되게 되는데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서게 되면 키가 커져 보이게 되는 것처럼 경사진 인중을 바로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인중 자체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시각적으로 인중이 길어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족 수술로 코옆 꺼짐 융기되어 길어진 인중을 흉터가 없는 무흉인중 축소 수술로 인중을 줄이게 되면 이와 같이 연예인 비순각도 함께 중안부 축소 효과도 얻게 되는
무용인중 귀족 패키지 성형술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그 사진 모델들은 하나같이 예쁘기는 하지만 뭔가 연예인급이 되기에는 2% 부족한 얼굴이었는데요. 왜 그런 얼굴이 된 것인지, 그런 얼굴에서 어떤 부분을 교정하면 완벽한 얼굴이 될지에 대해서 오늘 각자 그 얼굴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